휴사평은 휴사평은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저는 현재 휴넷 사회복지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랑 학위 취득을 목표로 지금 공부 중인 최한수 학습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사회복지와는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떤 계기로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두 분이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쪽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다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 쪽이나 행정 쪽에 개인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했는데 두 분 일하시는 거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혼자서 지인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과정을 하기가 좀 어려움도 되게 많았고 또 대학을 중퇴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새로 학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고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휴넷사회복지 평생교육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도 나름 편하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학위 취득 관련해서는 그 학위 학사 일정과 또 계획 짜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인터넷에서 많은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광고성 글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서 뭐 나름 뭐 계획을 나름대로 좀 제시는 해주긴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휴넷사회복지 평생교육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글들도 많이 있었고 인터넷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학습 그 설계를 받고 보니까 휴넷사회복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해 주신 대로 공부를 하면은 다른 거 없이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 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단 모바일 강의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틈틈이 모바일 강의 위주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씩 들은 다음에 집에 와서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복습을 하면서 저게 복습할 때도 뭐 재생 시간을 좀 빨리 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었고 또 과제물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보면 그 과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일반 논문들이나 아니면 도서 같은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중퇴를 하고 나서 그 학사 일정을, 그러니까 학위를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다시 뭐 학교를 진학을 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생계를 포기하고 하자니 그것도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학점은행제 제도를 알게 돼서 보니까 기존의 직업은 직업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종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 예전에 좀 아쉬웠던 그런 학위 취득을 다시 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 저는 전공과 다른 분야로 사회복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전공 변경하는 부분이나 또 학점 취득 관련해서도 뭐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때 소홀치 않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혼자 모든 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학점 냉제 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해 주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학점 취득 관련한 부분이나 뭐 과목 선정에 관한 부분이나 그런 일정은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따라와서 그 학점 취득하는 데 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난 다음에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단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요양보호사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경험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또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라는 게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또 그런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개인적인 신념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론적인 전문성도 굉장히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또 학위도 이제 좀 있으면 또 취득을 하게 되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얻을 수 있게 돼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단 20대 때 학교를 중퇴를 하고 나서 뭐 30대, 지금은 40대가 됐지만
늘 학위 취득이나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막연하게는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모든 걸저 포기하고 뭐 다니던 거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하기는 너무 선택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인 학점은행제 제도를 알게 돼서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일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하면서도 학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이 학업 진행하는 도전 자체가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뭐 시간이나 뭐 기본적인 투자 같은 거는 뭐 누구나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을 크게 요구하지 않고 또 이게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그 열정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그리고 다시 학업을 진행을 하고 싶어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휴내사회복지 평생교육원 이 사이트를 알게 되고 또 학습 설계해준 선생님도 너무 설계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설계해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공부만 그냥 해도 얼마든지 저 본인이 원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은 도전을 하시고 크게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비용 대비 뭐 성과는 너무나 크고 개인적인 만족도도 크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